아이고 반갑습니다. 고구마즈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브롤 고구마, 오늘의 브롤러는 콜트, 오늘의 이벤트는 젠그랩입니다. 그럼 영상 시작합니다. 게임 시작합니다. 젬을 획득하기 위해서 보석이 나오는 중앙부로 이동을 하고 도전이 시작됩니다. 좌측으로 이동해서 상대 브롤러를 낚아줍니다. 상대 브롤러 한 명을 처치를 했고 엘프리모가 도망가는 거를 확인했지만 처치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상대 은폐물을 날렸지만 네, 데미지는 줄여졌고 지금 5대1로 아주 유리한 상황이지만 언제 밀릴지 모르는 초반 상황입니다. 둘까지 정리가 됐고 지금 6대1로 유리한 상황입니다. 7대1 지금 골고루 브롤러들이 보석을 나눠 갖고 있어서 상당히 지금 운영은 잘 되고 있는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대0까지 올라갔습니다. 저는 이제 5개를 먹고 있기 때문에 조금 소극적으로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거리에서 콜트가 지금 장거리 공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래는 엘프리모는 원거리 공격을 하고 15초 남은 시간 동안 버티기 10초 남았습니다. 운영해보도록 합니다. 지금 6개 갖고 있는 브롤러가 좀 숨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약간 불안하지만 네, 이대로 게임 종료됩니다. 승리로 게임 마감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